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. 도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번질한 은결을 도도네.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룬도룬 숨어 있는 곳.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. 우리 영랑 선생님이 시에 그 시제를 보면은 이 돌담이라든지 또는 머랑꽃이라든지 이런 집안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시어도 우리 남도의 어떤 사투리라고 할까요? 호소거를 많이 쓰신 그런 분으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우리 말도 쓰기조차 어렵고 또 우리 성도 창씨 개명을 해야 되고 그런 때도 꿋꿋하게 우리의 국문학사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순수한 시를 이렇게 써주신 영랑 선생님이 우리 강진인 분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돌담의 소세기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시냇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나를 우러르고 싶다. 시약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을 살포시 젓는 물결같이 거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 비단 하나를 바라보고 싶다.